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유비케어요. 유비케어요. 네, 네.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는 5,947원, 지금 비중 30%예요. 30%요? 네. 네, 뭔가 짜증이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. 그쵸? 제가 지금 이거 잡는 됐어요, 반지. 네. 14,000원에 사게 되고 계속 낮춰 지금 오셨는데. 비중 못하게 했어요. 네. 물타기 하면서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. 제가 오늘 상담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,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. 내가 더 늘렸으면 올라오면은, 그래, 그 비중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, 다시 떨어졌을 때 나는 더큰 손해를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내가 더 늘렸다라고 하면 매수가에서 그 늘린 비중을 팔고 나머지 들고 가면 또 떨어졌을 땐 내가 또 늘려서 또 낮출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게 어딨냐. 내가 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더못 사잖아요. 계속. 그죠? 매수가 근처에 왔다가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뭐 비대면 쪽 오늘 이슈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는 얘는 이제 시장 상대성에서는 서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지금 보이진 않는데 뭐 비대면 쪽에 다른 종목이 강한 거죠. 그 종목이 가야지만 얘가 끌려 올라가는, 뭐 2등주, 3등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끌려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커요. 그래서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비대면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의사 쪽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, 그게 또 일단락되면 또 비대면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더 밀어붙일 거고, 지금 파업한다 그러는데 또 그러면 비대면 하겠다라고 더 확충하겠다 그러면서 이 맞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슈를 계속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홀딩 근데 하고요. 이거 더 사야 되나요? 아니요. 계속 사면 이제 여기에 그냥 얘랑 같이 살아야 돼요. 제가 보기에는. 계속 늘리면은. 그러시지 마시고요. 올라오면 줄일 생각만 하세요.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한번 왔었잖아요. 안 줄이니까 그런 거더갈것 같아서. 6천원 가까이 왔었잖아요. 그죠? 순간적이었지만. 항상 걸어두세요. 걸어두시면 팔립니다. 그래서 저는 매수가 근처에 오면 한번 다시 올라올 수 있다.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. 비중이 많아서 제 원칙상 30% 이상의 비중에선 추가 대응 안 하는 게 맞다라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. 올라오면 줄이시는 쪽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지금 일단 올라오고 줄이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직 목표가가 매수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목표가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